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1년,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. 하지만 차별은 여전합니다. 특히 의무 고용 대상 기관 중에서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습니다. 장애인 교사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안동 성희여고 2학년 교실.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교사를 만나본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.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면서 혹시 장애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나요?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?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. 장애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보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없었던 것 같고.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비중의 3.4%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정원 19,020명 중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정부나 지자체, 공공기관, 심지어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가장 낮습니다.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경북교육청이 낸 부담금은 2년간 57억 원. 교육청은 사범대에 장애인 대학생 자체가 없어 임용고사를 통과한 장애인 예비교원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. 매년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이제 그게 의무 교육률의 두 배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적고 또 교육대학이나 또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장애인 예비교원 수가 적어서 현재 안동대와 경북대, 영남대 사범대 재학생 3천여 명 가운데 장애인 학생은 단 3명뿐. 안동대와 경북대 사범대는 장애인 전형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 개 학과에서만 모집하고 영남대는 장애인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. 노후촌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모집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 장애인 부분은 공고사항인 걸로. 교육부는 3년마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대학이 낮은 등급을 받아도 별다른 제재나 지원은 없습니다.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유인책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게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어려움을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좀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좀 더 많은 장애인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 양기관이 입시 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.